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며느리 미식회 하는 풀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풀 이름이 굉장히 참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풀이 따가운 풀이 있습니다. 덜에 나가보면은 온 풀 잎에 가지에 전부 다 자자한 가시가 붙어 있는 이런 풀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풀이 며느리 미식회 가는 풀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홀씨 어머니와 그 밑에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이 며느리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본능적으로 못마땅해서 며느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탈을 잡고 며느리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독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느 날 밭에 나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삼복더위철이라 하늘에서 내리쬐이는 햇빛도 뜨거운 것은 물론이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또한 극심하여 앉아서 밭을 매면 숨이 칵칵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온 며느리는 이것저것 챙길 겨를 없이 강숲으로 달려가서 사람이 안 보이는 데를 찾아 급한 볼일을 다 보았습니다. 급한 볼일을 다 하고 나니 며느리는 그제야 밑닦을 미식게 거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조이가 없던 시절에는 주로 콩잎으로 해결을 하는데 콩잎에는 부드러운 작은 털이 적당히 붙어 있어서 가장 좋은 미식회이고 탄잎이나 피마자 잎은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밑이 잘 닦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호박잎은 너무 털이 커서 딱딱해가지고 호박잎은 미식회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항문이 아프고 항문이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콩잎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주위를 찾아보니 마땅 찾는 미식회 거리도 없었지만 시원한 숲속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꾀를 내어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홀로 땡빛 아래서 김을 맺은 시어머니는 슬쩍 화가 쳐밀어 며느리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아가야, 지금 뭐하나? 아직 볼일을 다 못 본 거냐? 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살짝 변명 비슷하게, 아니 어머니, 미식게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를 골라줄 기회가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는 장가지 투성이의 풀을 뜯어서 며느리한테 건너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아픔을 참으며 그 가시풀로 밑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항문에 상처가 나서 며칠을 고생을 했는데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고소하다고 속으로 깨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믿지 못할 이야기. 그 후로 사람들은 이 풀을 며느리 미식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